여러분은 메탈 슬러그 4의 치트 기능이 숨겨져 있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오지오판 메탈 슬러그 4는 게임 캐스트 용도로 제작된 디버그 모드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에뮬로 따라해보실 분은 레트로아크의 파이널 번 네오로 실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레트로아크에서 네오지오 버전으로 게임을 실행하려면 게임이 실행된 상태에서 레트로아크의 옵션을 불러옵니다. 메뉴 중에 딥스위치 바이오스를 AES 재팬으로 변경하고 게임을 리셋합니다. 디버그 메뉴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게임 중에 셀렉트 버튼을 눌러야 하는데요. 레트로 아크의 경우는 L3 버튼으로 지정된 키가 셀렉트 버튼으로 작동됩니다. 일단 게임을 시작하고 셀렉트 버튼을 눌러서 게임을 일시 정지시킵니다. 일시 정지 상태에서 한 번 더 셀렉트 버튼을 누르면 디버그 메뉴가 뜨는데요. 셋 디버그 딥 메뉴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를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메뉴에 무적을 온으로 변경하면 캐릭터가 무적이 됩니다. 두 번째 뷰 인포메이션을 온으로 바꾸면 디버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뷰어택 레프트와 뷰 바디 레프트를 온으로 변경하면 공격 히트박스와 바디 히트박스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아홉 번째의 무제한 수류탄을 온으로 변경하면 수류탄을 무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 번째의 무제한 파워건을 온으로 변경하면 무기의 탄약이 무한이 됩니다. 열두 번째의 B 버튼 헥스 전멸을 온으로 변경하면 B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화면에 보이는 적들이 한 번에 사망합니다. 다시 이전 메뉴로 돌아가서 스테이지 셀렉트를 선택하면 원하는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번부터 6번 중에 메뉴를 선택하면 해당 스테이지에서 게임이 시작되고요. 7번은 굿 엔딩, 진 엔딩 스태프롤 등의 이벤트 장면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8번을 선택하면 데모 영상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재미있게도 데모 영상 속 캐릭터를 직접 조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외 메뉴로는 테스트 스테이지에서 이미지를 감상할 수 있고 사운드 테스트는 효과음과 BGM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레트로 생활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